어, 이거 참. 점쟁이는 혀를 끌끌 찼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오왜 우리 딸이 이렇게 갑자기 마르는 게요? 하늘 귀신이 내려와 저녁마다 따님을 데리고 놀다 가는군. 그래서 마르는 거야. 하니, 아흘에 동안 경을 읽어 하늘 귀신을 쫓아내야겠어. 점쟁이 말을 듣고 부자 내외는 점쟁이에게 경을 읽게 하였어요. 점쟁이는 매일 좋은 음식을 차려놓고 경을 읽었지요. 그 모습을 본 큰돌이는 속으로 코웃음을 치고 날마다 경 읽는 곳에 가서 맛난 음식을 배불리 먹었답니다. 그렇게 지낸 지 아흘에 되는 날이었어요. 그날도 큰돌이는 맛있는 음식을 훔쳐먹고 있었는데 한밤 중에 점쟁이가 자그마한 병 하나를 흔들며 말했어요. 들어가라!